네, 오늘도 한 걸음 말씀 묵상해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다, 잘하고 있다 라고 칭찬하실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말씀 암송 카드를 다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걸음 말씀 묵상 함께 본 말씀은 찬양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불러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찬양이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런 찬양 들어보신 적이 있죠. 뭐 제가 불러서 조금 다른 곡 아니야? 라고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예, 생각하시는 그 곡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자와 긍휼하신 분이시다. 인자와 긍휼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인자? 긍휼? 그런데 인자와 긍휼을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인자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불쌍히 여겨 돌봐준다는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뭔지 궁금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즉 시공간을 초월해서 무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매일 아침마다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니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기쁨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